돌아왔군요. 이제 좀 도와줘요. 문제가 있나요? 협곡에 동료들이 퍼져 있는데 어젯밤에 두 명이 생포됐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게 확실해요. 함께 잡혔던 다른 동료가 탈출했거든요. 나머지는 기차역 아래로 잡혀갔대요. 탈출하기 전에 동료들을 우리에 집어넣는 것도 봤대요. 협곡의 다른 전사들도 여럿 있지만 전 여기서 경계를 서야 해요. 당신이라면 뛰어난 실력을 갖췄으니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네, 물론이죠. 고마워요. 그 친구들도 죽는 걸 두려워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놔둘 순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꺼내줄게요.
소련의 일반적인 군번줄이야. 유리 레브도니키스라고 쓰여있네. 인식표 뒤에 죄수라고 찍혀있어.
남성용 약상자야. 망치와 나시 에나멜로 그려져 있어. 안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남아있어. 무슨 각성제 같아.
만났나요? 전사들을 찾았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당신이 나타난 게 우연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네요, 라라 크로프트.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요. 니케아의 코코스, 천문학자.
선지자에겐 추종자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치오스케 오오사케 최조상을 살려야 한다. 도와줘.
라라, 안 바쁘면 좀 도와줘요. 왜 그래요? 침략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가진 새를 기다리고 있어요. 놈들보다 먼저 움직이려면 중요하거든요. 통신탑 때문에 그 새가 길을 잃었나 봐요. 그 통신탑만 작동하면 새의 방향 감각이 혼란스러워져요. 정보를 수집한 동료가 죽었으니 그 쪽지라도 찾아야 해요. 당신이 까마귀를 추적하는 데는 최고라면서요. 제발 도와줄래요? 최선을 다할게요. 고마워요. 문법이 좀 이상하지만 어떤 물건을 숨겨둔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아.
새는 찾았어요? 새를 찾았어요. 여기 쪽지도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보급선과 순찰 경로, 내복을 준비해야겠어요. 큰 빚을 졌군요. 고마워요.